네, 안녕하세요. 오토래프 임상영입니다. 저는 오늘 신형 6세대 익스플로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바뀌었어요. 디자인도 크게 바뀌었고 플랫폼도 바뀌었고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동안 6세대로 발전을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픽업트럭에 뚜껑을 씌워서 SUV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 차를 만들었고, 그래서 초기 모델들은 프레임 바디의 후륜구동 모델들이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SUV가 가벼워지고 도심에서의 주행들이 강조가 되면서 전륜구동 모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모노코크 바디를 쓰게 됐고요. 하지만 지금 6세대로 플랫폼이 변경되면서 다시 후륜구동 모델로 돌아갔어요. 사실 인생이라는 게 뭔가를 얻으면 잃기 마련이거든요. 후륜구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좋은 주행 질감, 뭐 우수한 승차감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잃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형 익스플로러가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5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 이어진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요즘 신차들 보니까 포드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도 이렇게 램프가 그릴을 파고드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포드는 굉장히 극심하게 그런 디자인을 하진 않았고요. 어쨌든 하나의 형상처럼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생 플라스틱이 그냥 노출이 되어 있네요. 보통 그릴은 이렇게 마감을 크롬으로 많이 하는 편인데 그냥 플라스틱 마감되어 있는 부분도 독특하고요. 지금 LED 램프 같은데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델이다 보니까 호박등까지도 있습니다. 익스플로러란 배지까지 이렇게 붙어 있네요. 이 5세대 일부 모델에는 이 본인 위쪽에 익스플로러라는 로고가 붙었었어요. 근데 지금 모델은 이렇게 사라졌고,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포드 엠블럼 같은 경우도 여기에 다양한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신형 익스플로러의 특징 중 하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부분이에요. 네, 단순히 속도를 조절해주는 것 이상으로 차선을 유지해주고 차선의 정 가운데까지 놓이게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출시된 트래버스와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트래버스가 그런 안전장비가 조금 부족했는데 익스플로러는 역시 포드답게 굉장히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을 했습니다. 익스플로러는 흰색이죠. 네, 굉장히 예쁜 펄이 굉장히 자잘하게 들어간 도장이 인색적입니다. 전륜구동에서 후륜구동으로 바뀌게 되면서 오버행이 짧아지고 휠베이스가 길어지면서 조금 더 비율 측면에서는 완성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차가 더 당당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기본으로는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0인치 휠도 굉장히 반짝이게 처리를 한 부분이 특징이에요. 근데 요즘 이 정도 사이즈의 SUV는 사실 그보다 더 큰 사이즈를 끼는 게 유행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1인치 정도 되면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대로 이 A필러의 색상, 그리고 이 뒷부분 D필러라고 해야겠죠? D필러의 색상이 이 검은색으로 처리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익스플로러의 특징이었고, 신형 6세대 모델도 그런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 필러 부분에 번호로 문을 열 수 있는 시스템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 시스템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지금도 한 20년 넘게 이 방식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 5m가 넘고 휠베이스가 3m가 넘다 보니까 이런 면 처리를 그냥 너무 평범하게 해버리면 차가 좀 심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선을 잡진 않았지만 이렇게 굴곡을 꽤 많이 주는 스타일이에요. 이 후륜구동으로 바뀌었을 때 저는 F-150의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링컨 에비에이터 플랫폼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포드 같은 경우도 여러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고 전 세계에 차를 판매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을 좀 줄일 필요가 있었어요. 모듈형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좀 익스플로러란 자체를 플래그십 정도로 좀 끌어올릴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후륜구동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앞에는 맥퍼슨 스트럿이 적용이 되어 있고 뒤에는 이제 멀티링크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링컨의 여러 가지 차들을 좀 시승해 보면서 느낀 부분은 상당히 꼼꼼하게 차를 잘 만들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휠하우스 안쪽 부분도 이제 부직포로 이제 잘 처리를 해놨고, 바깥쪽에는 이제 나사를, 볼트를 박아놨죠.
소음과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휠하우스 쪽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고, 이 1열 쪽 운전석 쪽은 이중접합 유리가 사용이 돼 있어요. 네, 링컨 내비게이터 탔을 때도 굉장히 좀 감명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한데, 실제로 굉장히 조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고무 마감들도 상당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융처리까지도 되어 있고요. 지금 실내를 살짝 봤는데 실내 마감이나 소재도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느낌이에요. 네, 뒷모습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네, 이 뒷부분을 좀 심플하게 다듬은 모습이 신형 6세대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이런 LED로 처리한 부분들도 더 선명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국내에는 이 리미티드 모델만 일단 들어와요. 일단 올해 예정된 물량은 아마 거의 다 판매가 됐을 거예요. 사전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1000대 이상 사전 계약이 됐고, 내년 1분기쯤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옵션이 조금 더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트렁크는 버튼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네, 익스플로러의 핵심은 트렁크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초부터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었고, 3년을 세웠음에도 이 정도 공간이 있다는 건 꽤 넓은 겁니다. 일단 프레임 바디를 쓰는 뭐 경쟁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쉐보레 타오 같은 경우도 3년을 세우게 되면 공간이 너무 협소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쓸 수 있을 정도의 트렁크 공간은 있어요. 하지만 국내 판매되고 있는 쉐보레 트래버스는 이거보다 조금 더 광활합니다. 그리고 트래버스는 이 끝단까지 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긴 짐을 가로로 넣기에는 트래버스가 조금 더 나은 편이고, 거의 팰리세이드 정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동식으로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옵션이 그렇게 결코 싼 옵션은 아니에요. 꽤 비싼 옵션이라 국내 7인승 SUV 가져오는 이제 브랜드들이 이 옵션을 좀 많이 뺍니다. 트래버스도 다 빠졌어요. 지금 익스플로러는 예전부터 이 옵션을 굉장히 좀 고수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유용성이 좀 극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양쪽을 동시에 이제 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보다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세워서 타는 거죠. 휠베이스가 길어지면서 실내 공간은 분명히 넓어졌지만, 후륜구동 모델이 되면서 이전 세대보다는 100리터 안팎으로 조금 공간이 줄어들었고요. 문제는 네, 이 자체 공간만 줄어든 게 아니라 이 차체 밑바닥 공간도 좀 협소해졌거든요. 그래서 연료 탱크가 경쟁 모델인 트래버스랑 비교하면 한 15리터 정도가 더 작습니다. 70리터가 안 되는 연료 탱크를 가지고 있어서 따지고 보면 트래버스랑 같이 기름을 가득 채우고 달리면 트래버스가 150km 정도는 더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후륜구동으로 오면서 조금 잃어버린 부분이기도 하고요. 외부 패널 중에서는 이 보닛 쪽만 알루미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얘 이거 수동이구나. 아, 뜨거워. 네, 리프트 방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거치하는 방식입니다. 포드가 일단 엔진이 굉장히 작아요. 작은 엔진으로 큰 힘을 내는 그런 것들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1.0 이하의 3기통 엔진들도 많이 내놓고 있고, 그것들로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엔진 오브 더 이어 이런 곳에서도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1.3L 에코부스트 엔진은 직분사 터보 엔진입니다. 그래서 304마력의 힘을 내고 있고요. 42.9km의 최대속도를 발휘합니다. 차체 중앙에 쏙 들어갔죠. 예전에는 이제 전륜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좀 한쪽으로 치우쳤었는데, 이제는 딱 정중앙에 놓이게 됐고, 이렇게 큰 힘을 받을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보강까지도 해놨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도 다단화 변속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머스탱 같은 경우도 10단이 들어갔는데 지금 익스플로러에도 10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이제 흡음재, 단열재 이런 것들도 잘 처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포드 측에서 말하기는 이 대형 SUV급에서 가장 조용한 차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시승 때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좀 의외인 게, 옵션이 좀 빠지긴 했어요.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냥 조금 아쉬운 게 아니라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지금 가운데 부분만 이제 LCD 창이 있는데, 옵션이 떨어지는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아쉬운 건, 이거 모니터가 이제는 8인치 정도면 작게 느껴집니다.
이젠 그런 시대예요.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위 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10.5인치 이제 세로로 긴 모델이 판매가 됩니다. 내년에 이제 상반기 뭐 1분기쯤에 판매가 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소재 그리고 디자인의 레이아웃도 전부 다 달라졌습니다. 저는 몇 부분만 만져보고 좀 좋아진 줄 알았는데 확실히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 사실 뭐 잘 확인하지 않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의 마감이 이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특히 포드는 예전부터 좀 플라스틱 가공이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조가죽이 사용된 부분이나 손에 닿는 이런 부분들은 꽤 꼼꼼하게 마감을 한 것 같고요. 이전 세대 모델은 너무 올드했습니다. 좀 구식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새롭게 바뀐 이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상당히 예쁘게 변화가 됐고 요즘 자동차처럼 느껴져요.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기어 레버예요. 기어 레버가 IR 방식으로 달라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버튼식, 다이얼식 이런 식으로 기어 레버를 없애고 있는 현재 상황은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이얼 방식보다는 버튼 방식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포드 같은 경우는 링컨이 이제 버튼식을 사용하고 있죠. 어쨌든 전부 레버는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주행 모드 관련된 다이얼이 또 있고요. 주행 모드는 총 7가지를 지원한다고 해요. 뭐 오프로드에 뭐 3가지, 그리고 일반 주행 모드 4가지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에서 보이는 계기판을 통해서 보이는 일반, 그리고 에코, 스포츠, 견인, 견인 모드까지. 트레일을 끄는 견인 모드까지 있고요. 산길, 와, 저걸 예쁘게 해놨네. 자, 이런 모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에 많은 버튼이 붙었죠? 많은 버튼이 붙었는데 이 버튼들은 전부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좀 운전하기 더 편해진 느낌도 들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승을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뱅앤올슨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경쟁사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단순히 브랜드만 뱅앤올슨이 아니라 스피커 개수도 이 공간을 채울 만큼 충분히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 되게 좋네요. 이런 부분 밟고 나가라고 이렇게 패드를 만들어 놓은 부분 굉장히 좋고요. 일단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공간이 넓어졌어요. 뒷좌석 공간이 상당히 넓어졌고 오히려 2열, 트렁크보다는 2열에 더 많이 집중을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트를 앞뒤로 움직일 수도 있고 등받이까지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세그먼트에서는 당연한 거기도 하죠. 근데 확실히 그 휠베이스가 늘어난 게 뒷좌석으로 더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 조작이 상당히 뻑뻑해요. 힘을 좀 많이 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7인승도 좋지만 이 가운데가 없는 약간 독립식 시트를 더 선호하는 편인데 일단은 3개 시트가 지금 엉덩이 받침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3개 전부 동일한 사이즈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3명 모두 다 평등하게 타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통풍구도 위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옷걸이, 옷을 걸 수 있는 부분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심하게 어느 정도 배려를 많이 한 부분들이 특징이기도 하고요. 좀 마감은 확실히 뒷부분도 많이 거칩니다. 그리고 글라스 루프도 굉장히 크게, 파노라마 루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시트는 이 세 개 모두 전부 따로따로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접는 것도 전부 따로따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지 액세스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3열에도 쉽게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트를 접고 이 레일에 따라서 시트가 앞으로 밀리면 쉽게 탑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일단 트렁크가 열려있지 않으면 3열을 접거나 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끌어서 끈을 당겨서 뭐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요거는 이제 헤드레스트 하는 부분이고요. 3열은 확실히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지금 이쪽이 뭐야? 더 뒤로 올 수 있어. 최대량 뒤로 한 번 더 밀 수 있어.
아, 이렇게 2열을 충분히 뒤로 내놓은 상황인데, 일단 무릎이 닿아요. 무릎이 닿고, 여느 3열을 가지고 있는 SUV들도 마찬가지인데, 시야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다리 공간, 그리고 시트의 높이도 이렇게 편안한 편은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탔었던 이 3열을 가지고 있는 SUV 중에서는 그나마 편한 SUV는 이 차보다는 트래버스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펠리세이드도 익스플로러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쿠션도 좀 딱딱한 편이고, 뭐 뒷부분에 USB 포트나 뭐 이런 부분도 없어요. 이 차 전체 컵홀더는 많은데 3열을 위한 배려된 부분은 이 송풍구 정도, 그리고 컵홀더 정도, 약간의 수납 공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열에도 USB가 있는 차들이 이제 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케이. 살려줘. 신형 6세대 익스플로러는 5,990만원입니다. 이전 모델보다는 가격이 약 200만원 정도 높아졌어요. 하지만 옵션도 굉장히 좋아졌고, 기본적인 상품성 자체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물량은 거의 다 사전 계약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 나오는 신모델 이런 것들을 또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ST 고성능 모델들까지도 이제 국내에 도입될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시승을 통해서 신형 익스플로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이 바뀐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오토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